예, 안녕하세요. 저는 그 장수현 변리사라고 하고요. 저도 어떻게 보면 뭐 창업자의 입장에 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것들을 이제 다 고려해서 오늘 준비한 교환을 한번 설명드려 보기로 하고요. 이제 1시간 반 정도 원래 제가 준비를 하려고 했는데 앞부분의 내용이 얼마나 될지 제가 가늠을 못 하겠어요. 뒷부분은 제가 늘 하던 강의라서 얼마 정도 되고 뭐 시간 줄이려면 얼마나 팍팍 나가면 되고 이게 다 있는데 앞부분은 제가 이제 이번에 새로 조사해서 만든 자료들이라서 근데 한번 같이 공유하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이제 앞부분은 우리나라나 이제 전 세계적으로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의 스타트업들이 이제 어떤 인식을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뭐 현황을 조사해 보면 어떻고 그 다음에 그 특히나 이제 특허하고의 관련성 아니면 이제 조금 더 넓게 지식재산하고의 관련성 이제 그런 내용들을 제가 이제 지금 자료들을 조사해서 정리를 해놨고요. 뒷부분은 애플하고 삼성 이제 끝났죠. 이제 소송은 끝났는데 서로 이제 합의해서 끝났는데 그거 사건에서 가장 이제 이해하기 쉬운 특허가 있어요. 그래서 그 특허를 기초로 해서 전체적인 특허 제도를 좀 설명하는 그렇게 크게 두 파트로 지금 나뉘어져 있고요. 제 생각에 이제 뒤쪽은 만약에 시간이 부족하면 뭐 다음 기회에 해도 될것 같고 일단 제가 오늘은 제가 이제 열심히 조사한 앞에 쪽 내용을 위주로 한번 공유를 해보겠습니다.